짐바브웨 이 두 번의 아주 심한 가뭄이 들이닥칩니다. 자연재해까지. 그 결과 당시 주식인 옥수수의 생산량이 약 75%가량 하락했고 게다가 이 시기 1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기근으로 다 죽음을 맞이할 정도였죠. 이에 따라서 식량 부족 사태가 야기되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1990년대 짐바브웨는 IMF와 이 월드뱅크 세계은행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그 조건으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나라의 그 경제를 구조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보조금 지급 철폐, 또 이 무역 및 통화의 규제 완화 등 이런 여러 경제 상황은 예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지금 뭔가 해결책이 필요할 때인 것 같거든요. 무가베는 어떤 정책을 펼치죠? 이런 위기를 타파할 어떤 정책들이 필요했지만 놀랍게도 무가베는 이 시기에 다른 나라의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네? 네? 경제가 파탄 났는데? 그 전쟁은 바로 1998년에 치러진 2차 콩고 내전이었는데요. 아니... 생각이 없나? 뭐야 이게? 무가베는 콩고 내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고 콩고의 광산에서 자원을 제공받아 그것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길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참여로 얻은 이 광산 개발권과 그 수익은 사실 이 무가베 본인하고 그 측근에게만 다 돌아갔고 왜 그래? 심지어 무가베는 하루에 최소 100만 짐바브웨 달러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이러한 전쟁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다 전가되게 되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위기인 짐바브웨 경제 상황에 더 큰 짐을 보태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990년대 나라 경제가 급 하락세를 보이자 이 무가베를 지지했던 이 퇴역군인들이 점점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퇴역군인들은 무가베 탓에 자신들이 거짓골이 됐다고 하면서 급기야 1997년 거리에 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면서 무가베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뭐 그들을 지원할 뭐 재정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낼게요. 무가베는 장기 집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퇴역군인들을 달래기 위해 이 방법을 쓰는데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정답. 예, 지원 씨. 북으로 보내요. 북한으로. 오답입니다. 아니에요? 정답. 네, 기현 씨. 돈을 더 찍어내서 군인들한테 풀어요. 오답입니다. 정답. 네, 피디님. 백인들 농장을 뺏어서 주는 거? 아, 기현 피디님, 정답이십니다. 아~ 네. 땅을 줬다, 백인들의 땅을. 사실 장기 집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무가베가 꺼내든 아주 강력한 카드는 바로 토지에 관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핵심 사안은 바로 백인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백인들의 그런 권리를 인정해줬는데 같이 살자더니 바뀌었네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그러니까 와 씨. 그래서 2001년 11월 사실상
모든 백인 지주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해버리게 됩니다. 독재자인데 뭐. 결국 백인 농장을 소유하기 위해서 1,500명의 퇴역 군인들과 약 1,000명 이상의 제5여단 군인들 그리고 6,000명 이상의 무가베 지지자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농장 습격으로 불에 타버린 농장의 모습이고요. 와.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백인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된 거죠. 도끼라든지 막 보기에도 무서운 그런 걸 들고 가서 백인들을 이렇게 저렇게 구타를 하고 와. 살해하고 와. 그러니까 신고를 해도 당시에는 경찰들이 절대 개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백인들은 일방적으로 농장을 뺏길 수밖에 없었죠. 많은 농장주들이 도망갔죠. 옆 나라로 이렇게 많이 가고. 몰수 작전 전에 한 6,500개의 농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400개. 밖에 안 남았고 무가베가 원래 약속했던 거 이제 가난한 흑인들한테 이 땅을 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도 가져가고 뭐 가족끼리 지인들한테 많이 주고 그 퇴역 군인들한테도 많이 주고요.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사실 무가베가 이런 백인 농장을 몰수하면서 그 간과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근데 그 농장을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농장들이 사실 바로 짐바브웨 경제의 핵심 축이었다는 사실이죠. 6,500여 개의 농장은 짐바브웨 참 비옥한 땅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짐바브웨 농산물의 75%를 생산하고 있는 핵심이었는데. 네. 그래서 짐바브웨의 이 대표적인 작물인 담배와 뭐 커피 생산이 80%나 급감을 했고요. 생계형 작물인 옥수수 생산량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게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농장에서 일하는 인력이 짐바브웨의 흑인 노동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농장 몰수로 인해서 약 40만 명의 흑인 근로자가 존재했었는데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약 200만 명이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럼 실업률이 엄청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국민들은 한 약 50%나 되는 실업률에 허덕이기만 했고요. 설상가상으로 백인 토지 몰수 정책으로 인해서 영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적 지원마저 완전히 끊어지고 말게 되죠. 볼 수밖에 없네. 피터 씨, 이때 짐바브웨 경제가 더 힘들어지게 된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때 또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 외국 회사가 짐바브웨에 투자하면 무조건 로컬 회사한테 지분 51% 이렇게 양도해야 한다고. 누가 투자해요, 그러면? 그래서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런 외국 투자해요. 회사들 관심 보여줬다가. 그리고 2004년까지 짐바브웨에서 딴 나라로 간 사람들 한 300만 명 되는데 먹고 살 길이 너무 없어서 그때 당시 짐바브웨 인구의 한 4분의 1이었어요. 와. 그래서 자신의 장기 집권만이 중요했던 무가베의 이런 안일하고 즉흥적인 경제 정책이 결국 짐바브웨 국민들에게 칼을 꽂는 일이 되어버리게 된 셈입니다. 야, 사람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는구나. 너무 화난다. 이렇게 짐바브웨 국가 재정이 완전히 바닥을 보이는 가운데 국가 부채까지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하자 무가베에게도 이를 타파할 어떤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무가베는 짐바브웨의 경제 상황이 위기에 처하자 경제 회복책으로 이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와,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법일까요? 정답! 네. 돈을 찍어냅니다. 정답입니다. 네, 이 화폐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찍어내죠. 아니 어떻게 경제학 석사를 받은 사람이 그런 해결책을 생각할 수가 있죠? 책만 봐서 그래요, 책만.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요. 아니 다 알면서 한 거라니까, 저 사람. 그렇죠. 화폐를 이렇게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거의 재앙에 가까운 선택이었죠.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면서 화폐의 가치 하락이 초래됐고요. 또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결국 이제 상품 가격을 천정부지로 솟구치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가베는 이 해결 방법으로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대체 어떤 방법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06년 1000 짐바브웨 달러에서 0을 3개 지워서 1 짐바브웨 달러를 발행하더니 2008년에는 100억 짐바브웨 달러에서 0을 10개 지워가지고 1 짐바브웨 달러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1조 짐바브웨 달러에서 0을 몇 개요? 12개를 지워서 1 짐바브웨 달러를 발행합니다. 아, 보니까 어떤 해결 방법인 것 같아요?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그냥 그 화폐 단위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통용되고 있는 지폐에서 0을 다 삭제해버리죠. 저렇게 네. 해서 석사 딸 수 있으면 저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 제가 런던 대학교 거기 런던 대학교가 의심스럽다니까. 감옥에서 다녔으니까 뭔가. 아, 직접 다닌 게 아니라. 아, 감옥 기준이 다른가 보네. 아니. 결국 단순히 이제 화폐의 표기를 바꿔서 통용하게 한 이 방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방법으로 화폐의 가치만 폭락하면서 총 10의 25제곱만큼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거 말아요. 결과적으로 짐바브웨 물가는 10의 25제곱만큼 상승하고 만 것이죠. 와. 결국 2008년 7월 짐바브웨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은 2.31 곱하기 10의 9제곱 퍼센트인데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100원이었던 물건이 2억 3,100만 원이 된 셈입니다. 와, 이게 진짜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안 믿겨요. 그런데 이 영국의 주간 경제지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 수치는 더 충격적인데요. 와, 넘어섰어. 11월까지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 인플레이션은 7.3 곱하기 10의 22제곱 퍼센트인데 그러니까 10을 22번 제곱 하면 이런 퍼센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런 그래프는 처음 봐요. 아, 떡상이네, 떡상. 떡상도 아니야. 저거는 뭐 뚫고 나갔는데 끝이 없어. 초인플레이션이죠. 눈 가리기죠, 저게. 근데 이렇게 그야말로 미친 듯이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기 위해 짐바브웨에는 더 높은 가치의 지폐가 필요했고 그 결과로 발행된 것이 바로 이 지폐입니다. 그게 아까 뭐 얼마인데? 그 원 트릴리언. 그래서 100 trillion dollars. 100조 짐바브웨 달러입니다. 100조. 야. 트릴리언은 나도 트릴리언. 처음 봤어. 저도 짐바브웨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 단어를 나도. 아, 이게 이게 미국 달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 미국 달러. 이걸로 뭘 살 수 있죠? 근데요. 그때 취재 갔을 때 봤는데 이거 가지고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어요. 문제는 뭘 할 수 있어요, 이걸로? 100조 짐바브웨 달러.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고작 달걀 몇 개를 사거나 버스를 일주일 타고 나면 다 사라지고 마는 돈이죠. 그 가치가 겨우 40센트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요. 사실 그마저도 나중에는 0.28센트까지 떨어지게 되죠.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코미디예요 이 상황이. 영은 안... 그럼 이때 짐바브웨 사람들 일상이 그냥 뭐 말이 아닐 텐데 어떻게 적응을 합니까? 이런 충격적인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짐바브웨는 이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커피 원두 한 봉지 가격은 10억 짐바브웨 달러 정도였는데요. 10년 전에 이 돈이면 세 차 60대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25억 짐바브웨 달러이던 담배는 다음 날 아침이면 225억 짐바브웨 달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적응을 해야 돼? 그럼 PD님, 그 상품들의 가격이 저 정도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월급,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교사 월급이 29조. 아, 듣기만 해도 신나네요. 예. 거지도 국어를 하면 10조 정도는 무난히 국어를 해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US 달러로 하면 한 1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치였던 거예요. 때문에. 직장인은 뭐 월급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 그때 취재할 때 짐바브웨 방송국 PD가 거의 70조 달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찍어냈길래 이렇게 짐바브웨 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거리에선 이런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다는데요. 보시다시피 바로 길거리에 돈을 가득 쌓아놓고 있다든가 이게 수레에 돈을 싣고 다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와. 아무도 안 훔쳐갈 것 같아. 쓰레기 수준이네요, 그냥. 예, 돈을 이렇게 가득 실은 수레를 두고 가면 돈이 아닌 수레를 몰래 가져가는 일이 발생했다는데요. 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이 시장에 유통되자 짐바브웨 사람들은 돈 계산을 할 때 돈의 무게를 달아서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와. 너무 많은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돈을 찰 수가 없어서 이런 방법까지 진짜 쓰였습니다. 옛날로 돌아갔네, 진짜. 그대로. 근데 우리 김PD님이 이 경험을 하셨다고요? 아, 그렇죠. 가서 황당했죠. 환전을 하면 혼자서 가서 환전을 못해요. 여러 명이 가서 들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부를 구해야 되고 방 안에 저하고 돈하고 저렇게 있으니까 돈 냄새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옆에 방, 돈 방을 하나 구했어요. 돈을 그 방에다만 갖다 놓으려고. 돈방. 그 당시 짐바브웨 돈에 저건 깨끗한데요. 글씨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메모지 대신 거기다 다 이렇게 메모를 한 거예요. 메모지가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써진 백지가 더 비싸다는 거잖아요. 아우, 이거 쓰레기 좀 가져가실래요? 이걸 왜 나한테 줘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지금 희소성을 가져서 우리 돈 약 한 27만 원에 거래됩니다. 이거요? 네? 교수님, 근데 나라 상황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물론 정부가 이렇게 만든 주범이지만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 경제가 이런 수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게 되자 2009년 짐바브웨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견디다 못해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짐바브웨 달러 대신 외국 화폐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건데요. 이미 시장에선 더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짐바브웨 달러 대신 외화 사용이 당연시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짐바브웨 달러는 시장에서 그 모습을 감췄고 결국 무가베는 2015년 공식적으로 짐바브웨 달러를 폐기해버립니다. 와, 화폐가 없어졌어. 아프리카 짐바브웨가 자국 통화를 버리고 결국 미국 달러를 선택했습니다. 수천 퍼센트 이르는 인플레이션 해법 찾기에 실패한 짐바브웨가 결국 자국 통화를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